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미주리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주리주 보니까 세인트 루이스 해안가에서 가장 유명한 지형인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미주리주의 지도거든요. 여러분, 보면 완전히 내륙에 있어요, 내륙. 이게 해안이 아니라 강변인 것 같습니다. 강변. 보시면 여기 세인트루이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 그쵸? 여러분, 강. 도시는 강 근처에 발달하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 세인트루이스가 있는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서울 같아요. 그쵸? 강에 이렇게 있는 게. 그쵸? 여기 보면 여의도 같은 이런 섬도 있고요. 그래서 강변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미주리주는 보니까 진짜 내륙에 있고 미국의 동부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부라 정도로 할수 있고 강이 여러 군데 있고 여러분 이렇게 강, 그다음에 습지 같은 게 엄청 많네요. 습지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진짜 여러 주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서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개 주와 맞대고 있어서 굉장히 그 교통에 중요한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미주리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이 조형물이요. 이거 여기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미주리주. 그래서 상징적인 게이트웨이 아치의 정상, 브랜슨의 흥겨운 반문화 및그 중간에 있는 동굴과 숲까지 미주리주에서는 미국 관광을 뷔페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그쵸? 만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에서 도시의 삶까지 모든 것을 체험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걸 보면 66번 국도를 따라서 빈티지한 아메리카나를 경험하고 춤을 추면서 재즈와 락및 음악을 즐기고 또 주립공원도 있다라고 하면 없는 게 없다. 진짜 없는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자연 환경을 보시면요. 미주리주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삼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강을 중심으로는 경작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경작지 아닌가요? 이런 거? 다 경작지죠? 그쵸?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 지류를 따라서 습지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주리주. 그렇죠? 세인트루이스하고 캔자스 시티가 유명한 것 같죠? 캔자스 시티는 여러분 캔자스하고 경계에 있네요. 캔자스 주인가요? 옆에? 이게? 캔자스 주하고 경계에 이렇게 있네요. 캔자스 주는 이쪽으로는 거의 불모지라서 여기에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주리 주하고 그죠? 경계 사이에 신기하게 돼 있네요. 자, 미주리 주는 66번 국도가 되게 상징적인 주인가 보죠. 그래서 미주리 주를 관통해서 480km 이상 뻗어 있다. 어머니의 길로 알려진 길을 따라서 마을의 역사를 탐방하거나 메러맥 동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 또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동네는 1930년대 풍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아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루먼의 생가가 있고 저기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홈타운 박물관. 월트 디즈니 여기 살았나 봐요. 여기서 태어나셨나 봐요. 나 마크 트웨인 유년 시절의 집. 마크 트웨인도 여기서 마크 트웨인 그러면 미시시피 주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여기 유년 시절이 여기서 보내셨군요. 예, 미주리주. 음악을 위한 여행지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루이 암스트롱도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곡도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즈의 도시는 캔자스 시티라고 하네요. 와, 정말 별거 다 있네요. 국립 블루스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또 그러니까 저 미시시피주처럼 여기도 미시시피주 위에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음악적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다. 그렇죠? 미시시피가 주가 여기 있고, 그쵸? 저번에 어저껜가 미시시피주에 대해서 했었죠?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이런 데가 다 블루스랑, 재즈 같은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미주리주도 그렇다. 미주리주에 여기 캔자스 시티라는데, 여기요. 그쵸? 여기, 캔자스 시티. 여기가
또 유명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웃도어 모험도 할수 있고요. 예. 동굴이 많은가 봐요, 동굴. 그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토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비큐도 유명하다. 낮은 불로 천천히 익혀서 나무 후년의 향을 가미한 고기는 미주리식 요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바비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바비큐 장인을 피트마스터라고 한대요. 예. 새콤달콤한 소스를 입혀서 천천히 구운 돼지갈비. 폭립이라고 하죠. 폭립. 네. 야, 맛있겠습니다. 좋네요.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그래서 66번 국도를 국토횡단 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으로 허가한 콜로니얼 호텔의 전보를 통해서 스프링필드는 1926년으로 공식 66번도에 탄생지로 알려졌다. 66번 도로가 딱돼 있는데 횡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서로 가르지는 않아 보죠. 동서로.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여기 꼭 가봐야 할 곳을 한번 볼까요? 게이트웨이. 여기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높네요. 여기 웬만한 웬만한 고층 건물보다 훨씬 높아요. 야, 이거 진짜 서부 개척을 기념하는 192m 높이의 기념물이래요. 야, 근데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꼭대기 올라갈 수 있나? 아, 여기 전망대가 있나 보죠? 야,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나 보지, 아래?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와일드, 저기 그 야생동물 무슨 그런 거 있는데, 와, 국립박물관이 아쿠아리움이라고 불리는 스프링필드의 이 매력적인 관광지. 엄청난 전시, 어떤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오라마를 탐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양전시장에서 실제 해양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은 바다에서 상어, 바라쿠다, 돛돔과 함께 수영을 해볼 수 있대요. 야, 무섭겠다. 상어랑 같이 하려면, 그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이겠는데요. 그 다음에 레이크 오브 더 오자크스 주립공원이다. 그런 자연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카약을 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와, 멋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유년 시절, 마크 트웨인이시죠, 이분이? 유년 시절 박물관. 그래서 해니벌이라고 하는 곳에 집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 사적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오래된 주택 사진, 그다음에 집필 작품들, 유물과 마크 트웨인 타자기와 책상이 있대요. 와, 대단. 여기는 저기 와, 이건 뭡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네요. 멋있습니다. 와인 셀러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역사적인 박물관인가 보죠? 세인트 루이스 도심공원으로 향해서 예술과 역사 박물관, 골프장, 테니스 코트, 운동장, 식사 공간 및 아르데코 인실인 주얼박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와, 멋있다, 이게 되게 유서 깊은 건물인 것 같죠? 포레스트 파크라고 하네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래요. 제1차 세계대전. 남북전쟁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킹자시티 박물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인들도 많이 참전을 했었죠. 흥미진진한 영화. 요번에 1917이라는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직접 듣는 이야기와 세계에서 가장 큰 1차 세계대전 유물을 포함한 체험형 전시장이 있대요. 야, 흥미롭네. 이 사람은 블루스인데, 이 사람 척베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척베리 맞죠? 척베리라고. 이 사람 여기 출신, 블루스. 네. 조니 굿, 조니 비 굿이라고 하는 저기 뭐지? 노래로 유명하죠, 여러분? 백투더 퓨처 보셨나 모르겠네. 거기서 나오는데, 예. 블루스다. 그다음에 어디지? 안 가져주죠? 그다음에 엔호이즈 부시 브리어리. 와, 여기 뭐 보세요. 이거 미국인가? 미국 맥주 회사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양조장이래요. 무슨 맥주 하지? 엔호이즈 부시? 세인트 루이스. 여기 맥주 마셔보고 싶은데 여기 비어 가르텐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무슨 메이커를 엔호이즈 부시라는 맥주가 있나? 안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케이티 트레일 주립공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
하이킹 할수 있는 게 나와 있네요. 재밌네요, 여러분. 되게 볼게 많네요, 여기도. 스프링필드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캔자스 시티가 있고, 세인트 루이스라는 데가 있고, 이게 되게 유명한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66번 도로가 어떤 겁니까? 66번 도로가 보이네? 80번, 90번, 66번. 이거 악한 수준데. 글라고마토. 또 지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자, 여러분, 이제 관광에 대해서 한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미주리지 곰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곰. 근데 미주리. 미주리 어떻게 쓰냐면 S가 두개 들어가거든요? 미주리.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미국 중부의 주고, 인구는 600만 명, 100천만 시면 600만 명 정도 되고, 주도는 제퍼슨 시티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접하죠, 경계가. 미주리 합의로 노예주로 가입했다. 24번째 주다. 결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지지자와 남부지지자가 갈라졌다. 여러분, 중부에 있어서 아무래도 북부지지자와 남부지지자가 갈라졌나 봐요. 해리 트루먼이 여기 출신이다. 트루먼 대통령, 그렇죠? 미국 역사에서 중부 출신 대통령이 3명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은 미시간 출신의 제럴드 포드와 유명한 버락 오바마. 오바마가 중부 출신이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가 적고, 그래서 중부 출신의 이 지역 정치들 운이 좋아야 대통령이 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약자가 MI도 MS도 아니고 MO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뭐 미시시피랑 미시간 뭐 이런 게 있어서 미시시피 미시간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철자를 보면 미주리 때는 미주리라고 읽어야 할것 같지만 토박이들은 위저러. 다음에 캔자스 시티는 인접해 있는 캔자스가 아니라 이주에 있다. 그렇죠? 캔자스 시티 그러면 캔자스 같잖아요. 캔자스에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캔자스 시티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주의 별명이 쇼미 스테이트래요. 주로 옥수수 등 농업 중심의 촌동네이기 때문에 외지인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번지르란 말보다 직접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다. 여기도 약간 좀 촌동네이네요. 그렇죠? 거품을 문 공허한 웅변은 나를 선택시키지도 만지시키도 못합니다. 나는 미주리주 출신이요. 당신들은 보여주어야 할 거요. 쇼미, 쇼미. 그리고 정치를 보면 봅시다. 하면서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번갈아 가면서 지지하는 전형적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였는데,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죠. 스윙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네 타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은 공화당 지지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또 종교는 모르몬교의 창시자인 조지프 스미스가 미주리주의 잭슨 카운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모르몬교의 성지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미주리주로 이주했고, 거기서 미주리주의 주민들과 상당히 크게 대립했다고 하네요. 그렇겠다, 그쵸? 약간 이 사람들은 사이비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죠? 그래서 모르몬 교도들을 추방을 하고요. 미주리 주정부는 또큰 충고를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토지를 몰수당하고 추방당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르몬 교도들은 또 일리노이 주로 갔다가 여기서 또큰 충돌이 있고 나서야 미국 서부로 끊임없이 이주해서 그래서 유타주에 정착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처음에는 미주리 주로 그럼 지금도 유타주에 있는 모르몬 교도들은 여기로 오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산업은 목화, 옥수수, 밀, 귀리. 여러분, 전형적인 남부의 생산품. 그죠? 저기 그 미시시피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가축, 소, 돼지, 칠면조. 그다음에 제조업은 세인트 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가 형성돼 있다. 그다음에 광물로는 아연, 은, 구리 등이 채굴된다고 합니다. 야, 은이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그다음에 자,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글렌 제이콥스. 스페인 출신? 이게 뭐야? 잘 모르겠고요. 넬리? 모르겠. 데니스 오퍼는 그거죠. 캔자스주 출생인데 미주리주로 왔네요. 데니스 오퍼 최고의 배우죠.
우리는 스피드에서 그 악역으로 나온 걸로 유명하죠. 스피드라는 영화. 그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그다음에 뭐잘 모르는 사람들 많네. 성우 같은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린다 블레어도 잘 모르겠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여기 세인트 루이스로 이주했군요. 최고의 트럼펫터 중 하나죠. 마일스 데이비스. 쿨 재즈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일리노이 출생인데 여기로 왔다. 마크 벌린을 모르고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미시시피 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미주리 주. 톰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 그다음에 버드 드와이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에미넴. 에미넴이 여기 미주리 주시네요. 래퍼죠, 래퍼. 그다음에 잘 모르겠고요. 척베리. 아까 전에 봤죠? 블루스 음악의 대가고요. 타이론 룬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팻 메슨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재즈 뮤지션이죠. 좀 현대적인 재즈를 하신 분인데 이분도 여기 출신. 트루먼 대통령도 여기 출신이다. 아, 엘리엇도 여기 출신이네요. 황무지의 T.S. 엘리엇.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미주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내일은 또 다른 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 그렇죠? 마치 서부 개척을 하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